아스스톤은 12시 사기 게임, 에르웰은 파랑 사기 게임, 5만 명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인 블루 선호도, 블루 진영이 때가 좀 더 편하다 느낌은 받는 것 같아요. 레드 쪽이 좀 더 불리한 진영이지 않은가. 노래 블루 진영 오세로는 끊인 적이 없었고 그 이유를 파헤치려는 시도 역시 계속돼 왔습니다. 이유들 중에 인게임 요소는 이미 많이 분석됐죠. 20백과 이번 영상에선 다른 각도, 인체 구조적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아부실 굴부터 프로싱까지, 햄픽 구조부터 인체 구조까지, 글태맨 마라 더블고니자의 도움을 받아 나이어 청색증의 비밀 털어봅니다. 대포미니언 사거리 타다니언니, 과연 그럴까? 야, 이 롤봉이 놈들아, 니들만 아는 얘기 하지 마라. 리그 오브 레전드의 대표 맵 소환사의 협곡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한 선대층 거울상이거든요. 근데 왜 유물리가 존재한다는 걸까요? 블루 유리가 사실 있긴 한 거임. 혹시 남타, 니타, 정글탓 마냥 맵타, 자리탓 하는 거 아니요? 그래서 숫자를 봅시다. 올해 세계 4대 리그 통계입니다. 유럽 리그 딱 한 번 빼면 블루 진영 승률이 압도적이지요. 아예 60%를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역대 롤드컵까지 봅시다. 레드 우위는 작년 단 1회. 벨붕은 심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블루 진영 우세. 여기까지는 일단 팩트다. 혹시 프로에만 해당되는 말 아님? 맞아 맞아. 난 레드에서 야스오 잡으면 무적이던데. 나도 레드에서 요네 잡으면 무적 아니겠니? 형! 그럼 일반인들 통계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 전에 잠깐 프로신 블루 우위의 주요 이유 뱀픽 문제까지만 짚고 갑시다. 롤 같은 AOS 장르 게임에는 뱀픽이란 게 있습니다. 픽은 내가 할 챔피언을 고르는 거고, 뱀은 이번 게임에서 금지할 챔피언을 고르는 거지요. 뱀픽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블레블레블레 순서로 뱀을 하고, 블레레 불블레 순서로 픽을 하고, 레블레블 순서로 뱀을 하고, 레블블레 순서로 픽을 해서 10뱀 10픽 결정. 이해했지? 뱀픽 시스템을 처음 들어보는 롤 노관심 분들도 어떤 경향성이 보이시지요? 전체적으로 블루가 먼저 하고 레드가 나중에 하는 서순의 차이가 보이시잖아요. 즉 블루가 좋은 걸 선점하면 레드는 받아치는 구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운터픽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레드가 딱히 불리할 게 없어 보이잖아. 하지만 시대별로 반드시 존재하는 OP 캐릭터라는 게 있지요. 13년의 제드, 14년의 알리스타, 15년의 갬플보데, 17년의 칼리스타, 19년의 판테온 등등 픽뱃률 100%를 달성해버리는, 내주는 순간 게임 터지는 대사기챔. 게임의 해도가 극한에 달한 프로세계에서는 이 OP챔의 픽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극대화됩니다. 근데 블루가 선픽이랬지. 좋은 픽들이 몇 개가 딱 정해져 있고, 이거를 먼저 선점했을 때 가지는 우위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받아치고 자시고 카운터고 나발이고, 레드 입장에서는 개오피 챔부터 일단 먼저 밴하고 봐야 된다는 거지. 울며 겨자 먹기식 필수 밴이 레드에게 강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레드 진영에서 뭔가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건 카운터 픽 효과를 못 살린다, 준비를 잘 못했다, 혹은 그런 픽이 별로 없다. 또 받아치기 카운터라고 해도 블루가 오피를 선픽했을 때 그놈의 카운터 챔이 프로레벨에서 활용 가능한 성능의 챔인지, 선수가 활용 가능한 숙련도를 보유했는지, 이런 게 보장되질 않는다는 점도 레드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막 우리 아부실골처럼 가갈갱, 이에미, 브라질, 나미드, 모르노, 초코볼, 시벨름, 징시베까, 이런 개그맨 해도 티 안 나는 그런 동네가 아니어적인. 리그별로 또 진행이 되다 보면 얼마든지 후픽의 강점이 훨씬 더 드러날 때도 꽤 많거든요. 블루 진영이 무조건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또 약간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이라 단정 짓는 건 다음에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종파 아무무 선생님의 말씀. 그래서 일반 게임 통계는 어찌 된다는 거니? 일반인 솔로랭크 통계 역시 마찬가지야. 최근 2년간 블루위 통계는 티어 불문 뒤집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압도적인 수치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체감적으로는 도대체 왜 이런 절대적인 블루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블루 유리의 인게임 요소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용둥지, 바론둥지, 정글 동선 등 맵 구조 및 버프 성능 같은 전략적 분석 말이지요. 근데 이쪽으로 깊이 파들어가면 롤붕이 아니고서는 노관심이야. 알아듣도 못해. 게이머라면 롤 알못이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피지컬적 측면으로다가 들어갑시다. 아 참, 얼마 전 미니언 게이트 터졌었지요. 무려 지난 10년 동안 블루팀 대포 미니언의 사거리가 레드팀 것보다 더 긴 상태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잃어버린 10년! 뒤늦은 파란 협곡! 역시 중소기업 수준. 신나게 놀림 당하고 바로 수정했잖아. 근데 수정 이후에도 블루레드 승률에는 큰 변화 없었거든. 대포 미니언 사거리 문제는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 수많은 이유 중 하나였다는 거겠지요. 이제 진짜 넘어갑시다.
제식백과 블루팀의 넥서스는 좌하단에 있고 레드팀의 넥서스는 우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는 우상, 레드는 좌하로 진격하죠. 블루 입장에서는 좌하보다 우상단, 레드 입장에서는 우상보다 좌하단 쪽에 중요한 정보가 더 많고 시선도 커서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하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롤은 3D 게임입니다. 모델링들도 이렇게 3D이지요.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2차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높이, 고저차 같은 개념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단지 모니터에 그려진 그림이 그럴 뿐 프로그램으로 처리되는 실물, 게이머 표현으로 판정은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비록 가렌이 하늘을 날았을지라도 실제 위치는 바닥이라 쪼이가 죽는 거지요. 진영을 무너뜨려라! 같은 이유로 논타겟팅 스킬의 경우 되도록 하체를 겨냥하는 것이 더 잘 맞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는 맞아야 할 것 같지만 머리에 안 맞아 그림으로만 달려있고 실제로는 머가리 비었지요. FPS는 헤드샷이지만 롤은 푸시샷이야. 발바닥을 패라고. 내 무대에서 내려가. 난 헤드샷 해야 되는데. 여튼 그래서 이게 블루레드랑 무슨 상관이냐.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초단순화시킨 그림은 이래요. 대상의 중심부를 겨냥하려는 본능을 감안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지요. 조준점으로 가는 경로에 상대의 히트박스가 걸려 좌하향으로는 안 걸려. 그래서 우상향 스킬샷을 쏠 일이 더 많은 블루가 좌하 향의 레드에 비해 미세하나마 유리함이 생긴다는 것. 물론 중심 조준 본능이란 건 훈련과 체득을 통해 보완이 되긴 하지만 조건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불리함이죠. 발을 공격해 눌러. 인터페이스 창이 하단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는 트이고 아래로는 막혔지요. 레드 진영의 답답함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화면 고정 방식을 사용하는 유저는 하단 UI가 더 답답할 거야. 훈련되신 분들도 그 UI의 위치가 신경이 쓰이시나 보군요. 레드 시야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그런 게 좀 깔려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 레드 쪽 원딜하면 되게 불편하다. 네, 블루 쪽 원딜이 확실히 편하다. 이런 얘기는 참 많은 것 같아요. 할 때는 노템 12시 2시에서도 군말 없이 했었다. 우력이 눈썰미 좋은 양반들은 이미 감이 왔을 거야. 이 디자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래가 비었지요. 아래쪽에 전혀 없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단에서도 좌하단이 횡합니다. 이 자리엔 중요한 정보의 배치를 되도록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 디자인 방법론에 이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구텐베르크 다이어그램. 금속 활자 만든 그 양반의 이론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인간의 시선 집중도는 한 틀 안에서 좌하단이 가장 취약하답니다. 그건 또 왜냐?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좌횡서, 즉 좌에서 우로 쓰는 게 기본이 그래서 읽기 중력이라는 본능에 가까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좌에서 우로, 위에서 아래로 인간의 시선이 흐르는 방향이 이렇다 보니 좌하단 정보의 습득 속도와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거지요. 두 시선을 계속 좌하단으로 보내야 하는 레드 진영이 블루 진영보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읽기 중력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것과 같은 효과. 오른손잡이의 좌타석, 왼손잡이의 가위질과 같이 정도는 덜하더라도 맥락은 비슷하겠지요. 레드블리의 피지컬적 이유를 봤으니 이번엔 블루 유리의 이유를 추측해봅시다. 왼쪽으로 진행하는 횡 스크롤 게임 본 적 있나요? 아래로 진행하는 종 스크롤 게임 본 적 있나요? 그게 편해서 게임이 그리 만들어진 건지, 그런 게임을 하다보니 그게 편해진 건지 인과는 따져봐야겠지만 어쨌든 우리들은 원래부터 우상러였다니까. 그러니 블루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읽기 중력이 문명인으로서의 학습 결과라면 우상 스크롤 본능은 게이머로서의 학습 결과라는 거. 블루가 펴는 건 눈뿐만이 아니지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키보드, 오른쪽은 마우스. 키마 배치, 그리고 오른팔 구조상 우에서 좌보다 좌에서 우 이동이 상대적으로 더 자연스럽다는 걸 느낄 수 있지요. 특히나 럼블 같은 경우에는 블루 쪽에서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합니다. 이 마우스 좌우 이동의 유불리 문제는 럼블이라는 챔피언이 좋은 사례가 됩니다. 모든 챔프를 블루레드 승률 편차순으로 정렬하잖아요. 150여 캐릭 중에 2등이 2% 차이가 안 되는데 1등 럼블은 무려 블루레드 승률 차이가 5%가 넘어 아예 OP똥챔이 갈리는 수준이라니까. 왜일까? 궁 때문 아닐까? 럼블 궁극기는 한타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근데 사용법이 되게 특이해. 벡터 타겟팅. 마우스 드래그 궤적 방식이거든. 블루 럼블일 때는 적진영 쪽, 그러니까 우상단으로 마우스를 쭉 그어야 할 일이 많겠지요. 레드 럼블일 때는 좌단으로 마우스를 쫙 당길 일이 많을 거고요. 직접 한번 해보셔봐. 블루일 때는 자연스럽게 되는데 레드일 때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한번 성큼 옮겼다가 당겨야 돼. 안
안 그러면 키보드에 턱턱 걸려. 다만 마우스 감도를 크게 올려놓고 하면 이런 불편함이 완화가 되긴 하는데요. 조건이 붙는다는 것 자체가 불리함의 요소겠지요. 럼블궁을 대표 사례로 들었는데요. 무상향이 상대적으로 더 편안하다는 것은 대부분의 마우스 조작에서도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블루 쪽에서는 스케일 쓰는 게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이 확실히 이렇게 좀 편한 것 같긴 하네요. 아, 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보다 우상향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네. 주식하는 양반들! 칼바람 나락의 동계가 피지컬론에 힘을 더 실어줍니다. 무작위 총력전이라는 모두 명에서 할 수 있듯 칼바람 맵은 오로지 좌하단 우상단 외길만 있거든요. 소환사협곡의 전략적 개념 다 거세하고 오로지 피지컬 힘 싸움뿐이거든. 근데도 협곡보다 칼바람의 블루 승률 상승폭이 더 높아. 그래서 UI 배치, 스크롤 문법, 읽기 중력, 키바의 위치, 오른손잡이의 비율, 이런 게임 외적 피지컬적 요소가 엠픽, 오브젝트 컨트롤, 정글 동선, 합리화 스플릿, 이런 게임 내적 전략적 요소 못지않게 블루 고승 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닐까? 칼바람 나락 승률을 통해 추측해봅니다. 칼바람! 뭐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철권도 1,2피 유불리 논란 꾸준하지요. 그래서 미러카메라 시스템으로 1,2피 다 왼쪽 시작 가능하게 해줬잖아. 2피 풍신고자분들 좋아하자네. 모바일 버전 롤이 뭡니까? 와일드 리프트. 이 게임도 진영 상관없이 다 우상향 진행하게 해줬지요. 롤도 가능할까요? 뭐 대공사이긴 하겠지만 레드 진영 밀어모드 개발이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진 않습니다. 개색백광. 하지만 이제 와서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 싶어. 정 좌하향 레드가 불편하시잖아요. 그럼 완벽한 좌우 대신 가로맵. 합리적인 AOS 게임 하시면 돼. 크크 히어스는 가로맵인데. 아 너무 무럽다 크크. 그러니까 롤 하러 가야지. 아 참 맞다. 레드 진영의 MMR LP 높다는 거 사실일까요? 근데 저도 이거를 실제로 확인할 방법은 없고 뭔가 체감상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인 건데 레드 쪽에 좀 더 배려해주는 게 뭐 맞겠죠. 아예 선날은 아니지 않을까. 아예 선날은 아니지만 아직 라이엇의 공식 발표도 없는.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100% 확신까지는 아니래. 비밀을 말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말해봐라 라이엇.